투 알파 파요파. 벌써 데뷔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죠. 이번 2014년은 그 어떤 해보다 저에게 긴것 같으면서 빨리 가고, 수많은 경험도 하고, 제 노래처럼 현실 vs 꿈 사이에서 부딪히기도 하고, 큰 것부터 작은 것들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당연한 건 없다는 깨달음, 이해 등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게 해준 한 해인 것 같아요. 글씨 잘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. 그러면서 또 저는 누구도 아닌 늘저 자신과의 마찰이 많았는데, 이 마찰 속 모든 감정, 월 스트레스들이 다행히 음악으로 또 가사로 해소하고 풀수 있어서 정말 한번더 음악하길 잘했다, 값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느낌표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알파벳의 음악을 듣고, 저의 음악을 듣고, 혹은 저의 행동을 보고, 마음을 보고, 아주 더 작게 저의 셀카 같은 것을 보고라도, 느낌표, 여러분의 소소하거나 큰 행복을 찾을 수 있고, 이 가수를 좋아하길 잘했다, 느낌표, 이 가수 팬이라 값지다, 느낌표.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. 느낌표 세계. 아니, 하실 수 있게 더 즐기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되고 싶고, 힘이 되고 싶고, 활력소가 되고 싶고, 해소제가 되고 싶어요. 느낌표. 진심. 느낌표. 살짝 뒤죽박죽이긴 한데, 새벽 감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더, 어쩔 수 없죠. 이런 게 손편지의 맛이 아닐까요? 물음표, 느낌표. 아무튼, 느낌표. 저또 재밌는 작업들 많이 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느낌표. 저는 탱탱볼 같은 사람이라 여기저기 튀고 구르고 할 텐데, 잘못했을 땐콕 집어주시고, 잘했을 땐 이뻐해 주세요. 하트, 하트, 하트. 그리고 1년 넘게 뒤에서 더 고생하신 모든 직원, 스태프분들께 박수도 쳐주세요. 마지막으로 저는 알파들이 직접 GG 치기 전까지, GG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진 사람이 치는 거예요. 네. 알파들이 직접 GG 치기 전까지, 아니, GG 칠 때까지, 아니, GG 쳐도 늘 여러분을 지지합니다. 느낌표. 사랑함. 사랑함. 그리고 이건 제가 쓴 건데, 일도 아닌 일까지 일일이 신경 써줘서 늘 고마워요. 으이씨. 11월 11일, From 세리니오타 일로. 오그라드는데 읽어줘서 고마워요. 바이.